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도 441페이지에 제3절 본론문제 처벌하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본론문제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없는 본론문제는 불가벌이지만 위험성 있는 불능민심은 처벌된다. 다만 위험성이 있더라도 결과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형벌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사유. 물론 이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확인하겠습니다. 형법 제27조 불능범 사실은 불능이시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 있는 데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